안녕하십니까. 로마 오서방입니다. 성경과 이탈리아 강좌 7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네. 두절 두절 시작했는데 벌써 4장에 도달했습니다. 1절. Primo uno, versetto uno. Or Gesù, ripieno di Spirito Santo, ritorno dal Giordano e fu condotto dallo spirito nel deserto. 해석을 해보면 오르는 이제 오라. 뒤에 나오는 단어가 자음으로 시작할 때 오라, 요 아가 빠지고 오르만 나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식 뜻이 되겠고요. 자, 지금 예수님이 리피에노 리피에노 디 스피리토 산토. 리피에노는 요 피에노, 충만하다, 충만한 건데 리는 이제 다시죠, 다시 충만한, 재충만한 했다. 디 스피리토 산토. 스피리토는 영이고 산토는 거룩한, 거룩한 영에서 우리 잘 아는 성령, 옛날 말로는 성신,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재충만한 예수님이 리토르노, 돌아왔다. 또르나레도 다시, 또르노, 또르나레의 원과거. 그래서 리가 붙으면 다시 돌아왔다. 리토르노 달 지오르다노. 다는 이제 뭐뭐로부터 시작점을 얘기해요. 달 지오르다노, 요르단, 요르단 지역에서 돌아오셨다. 왜냐하면 요단강이 있는 곳에서 세례요한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돌아오셨다. 예, 그리고 푸 콘도토. 에스레 콘도토. 푸가 이제 원과거, 뭐 3인칭 단수잖아요. 아주 먼 미, 과거. 콘도토, 콘도레, 인도하다. 인도됐다. 달로 다 플러스 로가 돼서 달로 스피리토,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받았다. 어디로 가냐면 넬인 플러스 일이죠. 그래서 넬 데세르토, 사막 광야로 인도되었다. 단어를 한번 씹으면 하나하나 보면 오르, 이제 오라라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뒤에 따라오는 단어에 따라서 자음일 경우는 아가 빠지죠. 지금 현재 이야기 시작할 때 자,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리피에노 디 뭐뭐로 충만한. 여기서 리하고 피에노를 나누면 피에노 디 뭐뭐로 충만한. 재충만한, 뭐뭐로 충만한, 재충만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영, 스피리토, 영, 그리고 산 또는 거룩한. 그래서 스피리토 산토는 거룩한 영, 성령을 가리킵니다. 리토르노, 리토르노는 리토르나레의 원과거 3인칭 단수. 여기도 리를 나눠서 토르나레, 돌아가다, 요거에 다시 돌아가다라는 그런 같은 의미입니다. 한번 처음에는 토르나레, 두 번째는 리토르나레, 이렇게 쓴다고 하시네. 푸 콘도토, 에스레 곤도토, 인도되다. 요 곤도토는 곤두레, 인도하다, 이런 뜻의 분사 형태입니다. 데세르토는 사막, 광야. 2절, 베르세토 2에, 그리고 베르 꽈란타 조르니 푸 텐타토 달 디아블로. 두란테 꽤이 조르니 넌 만지오 눌라. Quando furono trascorsi alla fine egli ebbe fame. E 그리고 per 뭐뭐 동안, 뭐뭐를 위하여 40, 40이죠. 40, 40 조르니, 40일. 조르노는 요일을 가리켜 날. 40일 동안 푸 뭐뭐였다. 덴따또, 시험을 받았다. 푸 텐타토. 그래서 아까 푸 봤죠?
원과 에셀의 동사의 원과가 삼진 단수. 그래서 시험을 봤다. 유혹을 봤다. 땐따리가 그런 동사죠. 시험을 하다, 유혹하다. 달, 뭐뭐로부터. 디아블로, 마귀. 디아블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두란떼 괴이지오르니. 두란떼는 뭐뭐 하는 동안, 동안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 두란떼 괴이지오르니. 그 날들 동안 논 만지오 놀라. 논 플러스 뒤에 놀라가 붙으면 결코 뭐뭐 아니다. 전혀 뭐뭐 아니다. 그래서 만지오. 먹다라 뜻이죠. 만지아레의 원과가 삼인칭 단수. 전혀 먹지 않았다. 마, 그러나, quando furono trascorsi, 그 기간이 쭉 지나갔을 때, furono discorsi는 trascorrere, 보내다, 시간을 보내다, 쭉 횡단하다, 그런 뜻이에요. tras가 그런 거죠. trascorrere. 이렇게 해서 40일이 그 기간이 쭉 지났을 때 알라 피네 마침내 피네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도착해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마침내 결국 엘리 그는 에페 파메 배가 많이 고팠다. 파메가 굶주림입니다. 아벨의 에페는 원과거의 아벨의 동사 예, 원과거 3인칭 단수라고 보시면 돼요. 아벨의 밤에 배고프다. 단어를 하나씩 또 살펴보면 페르 뭐뭐 위하여 꽈란따 조르니 40일 동안 그리고 푸텐따 또다 뭐뭐로부터 시험을 받았다. 에스레 꼰따또다. 에스레 덴따또, 콘따또는 이제 접촉하다고. 에세레 덴따또다. 뭐뭐로부터 시험을 받다. 디아블로, 마귀. 시험하는 주체가 마귀가 시험을 했죠. 디아블로, 두란떼 뭐뭐하는 동안 꾀이조르니. 그, 꾀로, 꾀이조르니. 남성, 복수일 때요 꾀로가 꾀이로 바뀝니다. 꾀이지오르니 그날 동안 논 놀라 결코 원만이다 전혀 원만이다 할때 만지오는 만지아레 먹다의 원과거 3인칭 단수 푸로노 트라스코르시 트라스코레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트라스 플러스 코레레 달리다 트라스코레레 전체 횡단하는 걸 가리켜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알라 피네 마지막에 결국 에페 파메 아벨의 파메에서 배고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배고프다 이거 철자가 잘못해 넘어갑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두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는 장면인데 결국 그 기간이 지나고 이제 배가 고픈 상태, 굶주린 상태였다라는 말씀이 되었고요.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셨다. 리피에노 델로 스피리토 산토. 성령 충만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어서방TV를 같이 보시는, 사랑하시는, 후원하시는 모든 분들이 성령 충만하신 하루, 또 디아블로, 마귀를 이기는, 시험을 이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